아, 안녕하세요. 이해란 TV입니다. 예, 제가 어전에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가는가라는 예,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하고 오느라고 방송에 잠깐 늦었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들이 인력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도 오늘 또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으면, 예, 저도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또 여러분들 또한, 예, 궁금해서, 야, 이해라니까 또 체포된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실까봐, 예, 제가 시간이 늦더라도, 예, 방송을, 예, 하려고 나왔습니다. 예, 감독님, 이거 좀 보여주시죠. 오늘은 먼저, 예, 벌떼 드론. AI 기능을 장착한 벌떼 드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싱턴 DC에는 북한의 김영철과, 예, 최강일, 김성애 이 떨거지들이 북핵 협상을 한답시고 지금 가 있지요. 예, 이 자들에게 이 벌떼 드론을 좀 투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얼마나 막강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김영철, 김성애, 이 최강일 이 떨거지들을 불러놓고 어제 미사일에 대한 예, 선전포고 비슷한 걸 하셨죠. 예, 그래서 저는 미국이 김정은을 CVID 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CVID 할 아직 그 행동에 들어갈 예, 생각을 아직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볼때 드론의 위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ustomer pilots directed almost 3,000 precision strikes last year. We're super proud of it. It allows you to separate the bad guys from the good. It's a big deal. But we have something much bigger. 예, 지금 나오죠? 예, Your kids 보십시오. probably have one of these, right? Not quite. Hell of a pilot? No. That skill is all AI. It's flying itself. Yeah. Its processor can react 100 times faster than a human. The stochastic motion is an anti-sniper feature. 예, 스나이퍼. 예, 이렇게 손바닥 안에 Just like 놓인다. any mobile device these days, it has cameras 예, and sensors, 얼마 and just like your조그만지. phones and social media apps, it does facial recognition. Inside here is 3 grams of shaped explosive. This is how it works. 예, 보십시오. 지금 25 million dollar order now buys 엄청난 지금 예, enough 드론들이 to kill 쏟아지고 half a 있습니다. city. 예. The bad half. Nuclear is obsolete. Take out your entire enemy virtually risk free. Just characterize him
release the swarm, and rest easy. Dumb weapons drop where you point them. Smart weapons consume data. When you can find your enemy using data, even by a hashtag, you can target an evil ideology right where it starts. 아,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앞으로 핵무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런 드론들이 스마트하게 아무 감정 없이 우리가 목표하는 타겟을 예, 정확하게 예, 서지컬 스트라이크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김정은의 핵 끝까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김정은의 그 머릿속에 있는 그 공산노예 왕조에 대한 이 집념을 불살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완벽하게 그 CVID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가는가, 봉급 안 받고 배급 받을래,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세미나를 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그 선혜원, 소위 국회의원,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 이 자들은 날강도들입니다. 날강도. 선도 안 되고 커풀려고 하는 예, 도둑놈들이고, 날강도 집단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집 16채가 뭡니까? 천억 원대의 돈을 투자해서 땅값을 올리고 거기서 폭리를 취하고, 예, 그 여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 동창이자 아주 절친이라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선혜원의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공자를 만들어줘서 올해 240만 6천 원의 예,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다죠. 국회의원 그 활동비, 세비로서도 부족해서 또 유공자로서 또 돈 타먹고 이런 날강도 집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느껴보셨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아메바입니다. 이 민주화의 간판을 쓴 이 날강도 비적대들을 대한민국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옥의 문으로 이제 다 같이 추락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회주의고 예, 이 민주화의 이 간판을 뒤집어 쓰고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이 날강도 집단들,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날강도 집단들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저임금이라는 것만 봐도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아주 심하게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국가의 폭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의 자유권은 재산권의 보호로부터 예, 보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아주 엄중하게 침해함으로써 개인의 자유권을 훼손하고 있고 또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토지 공유화, 토지 국유화를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지금 사회주의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실이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양심적이지 않고 정말 그 남의 것을 탐내는 이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신을 노예의 그 멍에에 그 올가매지 않는지 깊이 자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그 저희들이 전해드릴 말씀은 예, 북한의 지금 대규모의 석탄 발전소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예, 강행을 한 것이 바로 원전을 폐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름에 저희들 이 종로 이 지역에도 정전 사태가 일어났죠.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21년 동안 살면서 정전 일어난 거 처음이었어요. 정전 일어났죠. 정전 사태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여러분? 더운 거, 추운 거는 잠깐이지만 문제가 저희들 식당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안에 쌓아두었던 식재료들이 몽땅 부패해져서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북한은 그래서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냐? 시시각각 이 정전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이 석탄 발전소를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문재인도 그 석탄 발전소가 부러워서 석탄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북한산 석탄을 밀매를 하고 밀수입을 하고 예. 그 지금 석탄 발전소를 돌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그 언론이 떠들고 있는 미세먼지 원인이 어디입니까? 중국발 미세먼지와 대한민국의 이 석탄 발전소들이 많이 작동을 해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아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정말 아마추어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낙제생이 예, 해보지도 않고 국민들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누구에게 봉급을 줘본 적이 없고 이런 쓰레기 같은 예 이런 무식한 것들이 청와대를 타고 앉았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유공자 아무거나 막 해주고 이게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되면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겁니까? 언제는 국정농단이라면서요. 예? 적폐 세력이라면서요. 사실 진짜 적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부정해오고 공산주의자들과 결탁을 해서 예 조국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예 개인의 자유권과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회주의 지역의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지금 집권 세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죠. 계속 하던 지랄도 멍석 펴놓고 하라 그러면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 도둑놈들이 이 도둑 집단이 지금 청와대라는 걸 통째로 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자들은 비적질을 해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 갑자기 예, 청와대를 내주니까 뭘 할 줄을 몰라가지고 지금 온갖 지금 이상한 짓거리를 다 해요. 예, 이런 쓰레기 집단들 무식하고 능력 없는 이런 자들에게 정권을 넘겨준 혀를 찍어준 국민 여러분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바로 남의 등을 쳐먹으려는 욕심, 게으름, 정직하지 못한 비양심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이 거짓대들, 이 도둑대들한테다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갖다 맡긴 겁니다. 이 자들이 일을 한번 해봤습니까? 돈을 한번 줘봤습니까? 이런 자들이 뭘 할 줄 안다고 거기에다가 예? 뭘 해준다 그러니까 진짜 귀가 버룩해가지고 정권을 통째로 맡기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긴 겁니다. 예,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어떤 분들은 문재인을 찍은 이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예, 찍은 다음에 손을 잘라버리고 싶으면 뭐랍니까? 그 손을 자르면 자기만 고통스러운 거죠. 손 자를 생각을 하기 전에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좀 읽고 예,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도 좀 공부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는 왜 나쁜지 자본주의가 없으면 사회주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 좀 하십시오. 그래야지 되는 거지 손목 자른다고 되겠습니까? 예? 정말 답답합니다. 예, 어쨌든 석탄 발전소 소식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은환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저기. 아, 이거 좀 보여드릴까요? 보내드릴까요? 예. 예, 저기. 화면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문재인 씨는 그냥 모조리네요. 예. 야, 이런 댓글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김정은 아바타 문재인을 몰아냅시다. 예, 이젠 댓글들이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좌파는 죄책감이 맞습니다. 이자들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죄책감이라는 용어가 없죠. 예. 집을 16채씩이나 가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이 그 집 16채 가지려고 국회의원 갑니까? 이 여성이 뭐라 그랬어요? 신재민 보고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그 공익제보를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신재민의 머릿속에 있는 돈이다.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손혜원이 아니라 손혜원의 머릿속에 있는 건 오직 돈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돈벌이에 올인한 거죠. 예, 또 대통령 부인의 아주 절친이라는 예,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이거야말로 정말 국정농단 아니에요? 김정숙 여사님과 선혜원 국회의원님은 경제공동체인가요? 예, 이거 캐봐야 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예, 경제공동체라고 했던 이 정권이죠. 예, 제발 안민석 위원님 이거 밝혀주십시오. 위원님은 이런 거 잘 밝혀내잖아요. 능력 있으시잖아요. 이것도 내 편은 절대 안 밝힌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선혜원 의원의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예, 예 말씀하십시오. 네. 내가 너무 떠들었네요. 예. 아, 네. 지금 현재 예, 이 TV 화면으로 보시면 네. 이게 강동화력발전소입니다. 네. 이 화력발전소가 건설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예, 이게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자 2010년 이때까지는 이 발전소 터전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런 빈 땅이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2011년부터 건설을 시작해서 최근에는 어떻게 됐냐. 자 보시면 이건 뚜껑을 닫기 전입니다. 발전소 이 내부에 공사를 하는 거고요. 이 지금은 뚜껑을 다 덮었습니다. 이렇게 예. 그 이 발전소 이게 화력 발전소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직경이 대개 보면 네. 60m 예. 이게 38로세는 이게 이 화력 발전소 이 터빈 이 증기로의 크기가 90m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90m가 되는 대형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북한이 이렇게 요란한 발전소를 지으면서 북한이 늘 건설하지 않습니까? 수탄 건설을 떠들면서 자랑하고 하는데 건설하면 뭐래요? 네. 작동을 안 하는데. 그런데 이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만 북한이 여지껏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예, 이 38로수의 분석에 따르면 이 발전소가 거의나 원자력 발전소 한 개의 원자로의 그 수준 원자로와 맞먹는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럼 석탄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석탄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많은 석탄이 있어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예. 북한이 아마 침묵을 지키는 게 그 문제가 아닐까. 예, 석탄이라는 게 북한의 외화 자원입니다. 중요한 외화 자원인데 예. 이 화력 발전소를 돌리려면 석탄이 무진장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북한의 가장 큰 그 화력 발전소가 북창 화력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북창 화력 발전소가 하루에 석탄 2,000톤을 먹습니다. 그럼 여기 얼마 먹어요? 평양 화력 발전소는 1,200톤인데 네. 여기는 보통 4,000톤 정도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제가 했을 때 평양 화력 발전소, 북창 화력 발전소가 다 석탄이 없어 가지고 가동을 못 했는데 석탄이 네. 있냐 말이지. 지금은 이 겨울철에만 그래서 이 화력발전소를 가동합니다. 평양화력발전소도 그래, 북창화력발전소도 겨울철에 조금씩 가동합니다. 여름엔 수력발전소에 의거하고, 그러니까 겨울엔 물이 얼어서 수력발전소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화력발전을 하는 거죠. 여름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그러면 화력발전소를 돌려야죠. 올해도 화력발전소를 돌렸습니다. 근데 올해 왜 화력발전소를 돌렸나 하면 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해서 석탄 수출이 중단됐다는 거죠. 네. 석탄 수출이 중단되니까 그나마 화력 발전소를 돌리려 했다는 겁니다. 예. 여기 흰 선을 친 부분이 있죠. 자, 이 흰 선을 친 부분이 이게 강동 탄광입니다. 이 강동 탄광 지구인데 이게 아주 큰 규모의 탄광입니다. 북한은 지금 이곳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전부 이 강동 탄광으로 옮겨서 이 강동 화력 발전소로 옮겨서 네. 여기 잘 보시면 이 컨베이어 시설 보이죠? 컨베이어라고. 네. 이게 여기로 석탄을 이렇게 실어서 이 로꼬지 무진장 여기에 쓸어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력 터빈을 돌린다는 건데 그러자면 여기 이 강동 지구에서 생산하는 석탄은 몽땅 이 발전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분석에 따르면 38로수가 분석한 데 따르면
강동지구 탄광에 있는 석탄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이 화력발전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경제의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수지타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김정은이가 돌대가리 같은 놈이 뭘 하라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찍소리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를. 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이게 수지타산을 해보는 게 아니라 문재인이 그 돌대가리 같은 놈이 뭘 하라 그러니까 원전 다 멈춰 세우고 지금 작년에 전기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뭐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도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공조를 한다 그러면 역적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저기, 이 원전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인데, 예? 대통령이 하나 됐다고 아무 생각도 없는 이 돌대가리가 나타나가지고 막 하라 그러면 막 하면 됩니까? 이게 민주국가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지금 여기 TV 화면으로 보이는 곳이 이게 금호지구에 건설을 하다가 중단한 그 원자력발전소입니다. 아, 그때 경수를 지어준다 그래가지고. 캐도가 건설하던 이 원자력발전소죠. 이게 한국의 원자로입니다. 이게 100만 킬로와트짜리 원자로 두 기를 짓는 겁니다. 그러다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네. 여기 지금 그냥 멈춰진 상태인가요? 예, 지금 멈춰진 상태이죠. 이게 한기가 100만 킬로와트입니다. 그런데 이자 우리가 본 이 강동 화력발전소는 이게 어느만한 크기인가? 이 설계 용량이 이 160만 킬로와트. 아니 근데 그게 뭐 그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북한의 지금 전기 사정은 어때요?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북한의 전기 사정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보다 형편없이 사정이 엄청 많이 나아졌습니다. 왜 나아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알시려면 자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 보면 이게 평양에 있는 대동강입니다. 대동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자 발전소가 보이죠? 여기에 이렇게 가는 곳마다 발전소 이건 지금 건설을 하는 중이고요. 그 이렇게 뭐 강을 따라 쭉 올라가면서 수력 발전소들을 엄청 지었습니다. 아니 근데 수력 발전소에 그 물이 네. 그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강 따라가서 온 데 가서 수력 발전소 지어 놓으면 그게 네.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냐는 거지. 지난해엔 가뭄으로 이게 잘 돌아 못 갔는데 북한이 이렇게 수력 발전소를 많이 지으면서 여름철 전기 문제는 상당히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또 아니 엄청 많이 해결됐다는 게 어느 정도냐 이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 엘리베이터가 아파트 40층짜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안 다녔잖아요. 그 계속 멈춰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다 자전거 메고 거기 40층까지 걸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거 예. 어떻게 댕겨요? 그러니까 평양시는 여름철에 24시간 전기를 빵빵하게 줍니다. 다 줘요? 네. 다만 이 시죠. 각도 소재지들 이런 양강도면 해산시고 그다음에 함경남도면 함흥시가 도소재지입니다. 이런 도소재지들은 하루 평균 여름철에 18시간씩 전기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기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거는 북한에서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주민 그 민가가 전기를 좀 주는 게 아니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공장 기업소들이 돌지 못하니까 생산을 못하니까 주민지구에 전기가 많이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는 게 아니라 겨우 가는 거지. 네. 그런데 이게 네. 무슨 문제가 있냐. 이자 내가 말한 건 주요 큰 도시들입니다. 평양시나 각도 소재지들의 이렇게 전기 문제가 상당히 풀렸다. 물론 예, 그 도 소재지가 아닌 시군들도 전기 문제는 조금 예전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 예전에는 예. 어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분들은 예전엔 뭐 그렇죠. 한 2010년 이때까지는 농촌이라고 하면 전기를 전혀 못 받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농촌은 전기를 못 보는 곳이 많습니다. 아예 전기시설 자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시설이 없어졌다. 예, 왜냐하면 예. 변압기라고 하면 변압기 안에 이런 규소강판이 들어갑니다. 예. 그 규소강판으로 가정용 변압기를 만듭니다. 그러느라고 예. 그 변압기를 다 도둑들이 가서 해체했죠. 또 그 변압기 안에 그 기름이 있습니다. 열을 식히는 기름이 있는데 이걸 뽑아서 기계유로 다 쓰다가 나니까나 예. 변압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압기 안에 그 변압기를 만드는 구리선 있죠. 이 구리선은 최대의 밀수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가 안 오니까
도둑들이 마음대로 가서 그 전기선을 다 잘라내고 변압기를 모조리 해체해서 그 구리선이고 기름이고 다 뽑아내서 그 변압기를 보충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변압기까지 가는 주요 전기선까지 다 잘라서 뭐 필요한 대못을 만들고 뭐 창고 내가 집을 짓겠다 창고를 짓겠다 아니면 국가적으로 무슨 건물을 짓는데 대못을 받쳐라 아니면 꺽쇠를 받쳐라 하면 자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민들 보고 니네 한 명당 못 뭐 200대 그다음에 꺽쇠 5대 이렇게 받쳐라 1월달 그 1월 15일까지다 이렇게 지시를 주면 주민들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방송선하고 전기선을 몰래 잘라내는 겁니다. 방송선이란 게 다 철선이 아닙니까? 이게 깡선이니까 이걸 잘라서 못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당국이 바치라는데 그냥 바치는 겁니다. 결국 북한의 국가시설을 파괴해서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걸 바친다는 거죠. 그런데 전기가 말이에요. 네. 전기가 이제 한국하고 비교를 할 때 한국은 지금 그 뭐 겨울에는 이 전기 난로를 쓰잖아요. 네. 전기 난로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또 냉장고 써야죠. 집집마다 냉장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하여튼간 그 여름에는 또 에어컨을 써야 되잖아요. 이런 게 전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